그래야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말할 것은 오늘 이제 여기에 일적 십거 일이 쌓여가지고 열로 커져가지고 끊임없이 다음없이 삼극으로 세 가지로 변화하는 거, 삼극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학에서 말하는 하도가 필요합니다. 하도. 하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하도. 역학에서 가장 그 기본 공식이, 공식이, 그러니까 수학의 공식, 수학을 풀려면 공식이 있잖아요. 역학을 푸는 데는 기본 공식이 하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낙서가 있고, 낙서는 다음에 말하죠. 그래서 요즘에 도서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도서관. 책 같은 것을 도서라고 하지요. 서적을. 하도낙서에서 말이 따온 거예요. 도서란 말이. 무조건 그림책이 도서가 아니라 봐요. 그냥 보면 그림도자 아니라요. 그림책이 도서인 것 같지만 만화책 같은 거.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만화로 된 것이나 보고 TV나 보고 그렇게 공부를 수월하게 하려거든. 그렇게 해야죠. 무슨 깊은 지식을 얻겠어요. 공부를 하려면 머리를 좀 썩혀야 돼요. 머리를 한번 썩혀야 머리가 돌든지 잘 돌든지 못 돌든지 잘못 돌면 이렇게 미쳐버리고 잘 돌면 진짜 되는 거예요. 내가 도는 것을 설명할까요? 도는 것이 이렇게 가까운 데서 돌아보세요. 열 바퀴 못 돌아서 정신이 어지러워서 안 되고 크게 한번 돌아요. 여기 부산으로 삥 돌든지, 아 여기 대한민국을 삥 돌든지, 아 세계를 일주하든지,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안 아프거든. 그러니까 도는 방법도 크게 도느냐 작게 도느냐. 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은 광대한 대인의 마음, 우주 시공을 다 포괄하고도 여유가 있는 그 큰 마음으로서 공부하면 도는 법이 없어. 천지만물이 다 내 마음인 줄 알고, 마음 밖에는 도도 없고, 마음 밖에는 물질도 없고, 마음 밖에는 법도 없는 그런 진리를 먼저 알고 대신해서 이렇게 공부하면 진짜 그 머리가 도는 것이 없는데, 나는 어떻게 도는가, 나는 도는 건 난 이해를 못해요. 도는 사람들, 미친 사람들은. 그런데 아까 이게 도는 것처럼 작은 마음 소심으로 자기 욕심이나 욕망이나 무슨 뭐 무얼 구하는 뭐 이렇게 싹싹이한테 빌어가지고 구하다는 귀신한테 귀신 들려서 귀신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그것도 도는 겁니다. 그것도 진짜 전대에도 사실은 도는 거예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거든. 요즘에 운명 본 사람이 전쟁인 것이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돈 사람이야. 요즘에 다 크게 돈 분은 문선명이고 작게 돈 분이 것이 이제 박태선이고 소태산이고 모두 다 지금 누구누구 지금 이름 있는 사람들 다 돈 사람들이야. 이 신이 와가지고. 아십니까? 그게 보면은 최수훈도 그 좋은 거나요. 최수훈. 최수훈 같으니. 김일부 같으니도 강진선 같으니도 다 접신돼가지고 이렇게 했거든. 진짜 공자같이 맹자같이 좌사같이 말이지 부처님같이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접신되어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알아요. 예수도 그렇고. 그러니 그것이 정도는 아닌 것이 자명하죠. 그렇게 보면 그 말 들은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겠지. 반목질식 하겠지. 마구니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세에는 부처님 경에 보면은 마강범약이라고 합니다. 마는 강하고 법은 약하다. 계시받은 것이 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의 힘으로 빌려서 하기 때문에 진짜 그건 대심이 아니고
소심해서 된다 이거요. 그러니까 대인 소인 그게 이제 달라요. 대인은 진짜 성인이고 이건 소인요. 소인에서 접신돼 가지고 마가 강하고 법은 약한 말법 시대에 그런 것들이 판을 쳐요. 그리고 정법은 정막강산이요. 정법을 말해봐야 믿으려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매력이 있어야 되거든. 말이 매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많이 따라해서 돈도 많이 붙고 여러 가지 그 덕석을 이루지요. 요즘에 누구누구 지금 크게 모두 이름난 사람들 다 보면 접신 다 잤어요. 아까 내가 분선명만 말했지만은 누구 지금 비군이 누구도 접신된 분이고 대형신 같은 이도 내가 솔직히 말해요. 저마다 왔거든. 여자 천불사 것이 저 주지 그 큰불사 하는데 그것도 원래 그 저마다가 중대가지고 했거든.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뭐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그 힘으로 자력으로 자기의 본래의 밝은 지혜를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깨달아가지고 밝혀서 하는 그거라야 진짜 돌더라도 옳게 돌아요. 옳게 돌면 부처가 되고 나쁘게 돌면 마구니가 돼요. 그래서 지금 대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대인이 되면 대인자란 천지로 갖게 되기라. 주역에 나옵니다. 대인자는 그전에도 많이 말했죠.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이 합해져요. 세상에 증산교 것이 강경산도 그렸다고 하니 강경산 믿는 마음이 무너지겠죠. 그렇다 해서 무너질 필요는 없어요. 믿고 싶으면 믿는 거지. 주역의 공자의 말입니다.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이 합하고 일월과 더불어 그 밝은 것이 합하고 그러니까 천지 일월과 똑같아요. 또 해와 달과 더불어 그 순서가 아니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틀림없이 사시와 더불어 그 순서가 똑같고 같이 동일하게 부합되고 여 귀신으로 합기 기둥이라 귀신과 더불어 그 기둥이 합해져. 그러니까 대인이 되면은 뭐 모를 것 없이 잘 알지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 붙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귀신이 안 붙어도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대인 성인이라요. 성인. 그런데 하도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하도냐면은 복희시 때 나온 거예요. 복희시 때 하도라는 것은 복희시 때 복희시가 주역을 맨 처음 만들었죠. 8괘 64괘 사망 중에 복희실롱 황계라고 그전에 말했죠. 사망 임금 가운데 이 중국의 복희시가 우리나라 분이라고 지금은 밝혀집니다. 복희시 발음을 히그려요. 히 복희시 또는 실롱시 황제시 이걸 야 고대 사망이라고 그 말합니다. 황제시 복희시 때 용마가
그림을 짊어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그림이 화두라요. 그런데 화두를 설명하기 전에 그냥에서는 잘 안 되고 여기서 예비적인 그런 설명이 필요한데요. 화두가 아니라 하나에서 열까지 나옵니다. 일적십거. 하나에서부터 열까지가 나오는데 주역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공자가 공자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열 가지 숫자가 나오는데 하늘과 땅을 지금 자 천지를 말하는데 하늘이 첫 번째 선두에서 시동을 걸면 이제 것이 저 개시를 하면 첫 번째 일로서 개천을 하면 그 다음에 땅이 이제 두 번째 땅은 하늘을 이어서 같이 보조를 맞춰줍니다. 남자가 뭘 하면은 여자가 이제 그것이 이제 부인이 따라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늘은 1이고 땅은 2가 되고 또 하늘이 이제 세 번째 3이 되면은 땅은 네 번째가 되고 그 전에 1, 3, 5, 7, 9는 양이고 2, 4, 6, 8, 10은 음이라고 됐죠. 그래서 딱딱 순번제로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이거 하면 이거 하고 이게 딱 질서가 정연하지요. 그래서 이제 하늘이 다섯 번째 하면 땅은 여섯 번째로 또 하늘이 일곱 번째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순서를 넘지를 안 해요. 월반 안 하고 땅이 여덟 번째 하고 하늘이 또 아홉 번째 하면 땅은 열 번째를 이렇게 이제 해요. 그래서 1, 3, 5, 7, 9는 하늘이죠. 그걸 양이라고 하지요. 양수. 또 2, 4, 6, 8, 10. 이건 땅수요. 땅이고 이건 음수고. 짝수라고 그랬죠? 예? 이건 홀수고. 이런 순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그냥의 맹목적으로 맹탕으로 할 수는 없지 않아요? 부부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맹탕으로 자기 둘만 그냥 일생 살면 아무 그게 없지 않아요? 아들이 나고 딸이 나고 나야지 되지. 아들 딸이 나야 가족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천지 음양이 그냥 맹탕으로 저렇게 1, 2, 3, 4 순번째로 무얼 하는 게 아니라 청춘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청춘사업을 할 때 뭘 만들어냅니다. 만들어내는 게 뭐냐. 아들, 딸을 만들어내듯이 오행을 만들어내요. 이제. 음양에서 이제 오행이 나왔다고 했죠. 그건 이제 오행을 만들어내는데 오행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느냐. 오행은 다섯 가지 수, 화, 목, 금, 토라고 그랬죠? 수와 목, 금, 토. 수와 목, 금, 토는 상극과 비슷하면서 상극이 좀 아니죠? 에? 여가서 상극이 아니죠? 에? 요즘하고는 달라요. 요즘에 월, 화, 수, 목, 금, 토하고는 다르죠? 화수가 바뀌었죠, 요즘은. 예? 예. 이래가지고 이제 하늘이 먼저번에 제일 먼저 뭘 하느냐. 하늘이 먼저 물을 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심심해서 안 되죠. 이불 속에서
재미를 보고는 재미 본 결실 열매를 빼져 꽃이 피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오. 열매를 빼져야 이제 그 구실을 하는 거예요. 곡식이나 나무나 모든 것이. 그래 이제 하늘이 먼저 1번으로 1번 타자 첫 타투로 이제 제일 먼저 불을 뜨고 됩니다. 이제. 그러면 땅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도 한몫해야 되지요. 구실을. 땅이 두 번째 가서 이제 불을 내요. 에? 그러면 또 이제 하늘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또 해야 돼요. 자기 책임을 다 해요. 이제. 이제 세 번째 아니요? 세 번째 나무를 내요. 그러면 땅이 또 해야죠. 땅이 이제 네 번째 이제 금을 내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하늘이 다섯 번째 토를 내요. 오행이 다 되었지, 이제. 오행이 다 나와버렸네요. 예? 그러니까 천일, 지, 천삼, 지사, 천오까지 나왔죠? 요 앞에 것이. 이것은 천지 생수, 천지의 생수지요. 1, 2, 3, 4, 그것이. 1, 2, 3, 4, 5까지가 하늘과 땅이 오행을 발생시키는, 탄생시키는 내는 숫자가 1, 2, 3, 4, 5까지고 사실은 5 하면 끝납니다. 사실은. 5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6, 7, 8, 9, 10은 5와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5 뺏기는 사실은 5가 기본수라. 그 다음에 이제 6, 7, 8, 9는 1, 2, 3, 4, 5. 여기가 이제 6, 7, 8, 9, 10. 똑같아요. 이 숫자도 다섯 개고 이 숫자도 다섯 개인데 이 다섯 개만 하면은 밑에 다섯 선 이와 모방에서 똑같은 거지 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1, 2, 3, 4, 5에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탄생이 된 거라요. 탄생이 된 거기 때문에 음양 오행이 구비가 된 거예요. 사실상은. 그러나 이제 생수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제 성수가 또 나오죠. 성수. 성수라는 것은 이제 이룬단 말입니다. 이루는 것이 6, 7, 8, 9, 10이요. 이것은 성수요. 여기는 생수가 되고. 그래서 사람이 두 손도, 두 손이 이게 하늘을 상징했죠? 두 손은. 두 손은 위에 있죠? 예? 위에 있으니까 하늘을 상징한 게 맞죠? 또, 두 발은 어디에 있어요? 밑에가 있잖아요. 예? 밑에가 있으니까 땅을 상징한 게 맞죠? 땅은 밑에가 있으니까 머리는 하늘을 이렇게 정천 입지라. 사람이 머리는 하늘에다 두고. 사람같이 잘된 동물이 없어요. 발은 땅에다 떡 쓰고 있어요. 사람같이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해서 십자도 태우고 말이죠. 이 천지에서 머리는 둥글둥글하니 하늘같이 상징하고 발은 동서남북 이 전후좌우 이렇게 길쭉하니 보나가지고 땅을 상징해서 땅을 받고 다니거든. 머리는 하늘을 이렇게 이고 다니고. 이게 참 멋있게 되었죠. 원숭이는 사람을 모방하려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서다니다가 또 기다리거든. 원숭이란 놈. 그런데 미친 사람들이 원숭이가 발달되어서 사람 되었다고 곧다 소리에 가니 말이 기름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그러면 원숭이 종자가 없어져야 할 텐데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 되어야 할 텐데 왜 지금은 안 되고 원숭이 종자가 따로 있냔 말이에요. 그거
무식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진화론도 좋기야 좋지만은 그런 식으로 말한 사람이 그러면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라고? 어떻게 그런 몰상식한 상놈 소리를 하냐 말이야. 그것도 뭐 과학자라고 우리가 그 학자라고 숭배하고 그분의 각서를 받들고 하니 말이야. 그거 틀렸어요. 사람이 될 때 원래 사람으로 되고 원숭이 될 때는 원숭이 되고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되고 이렇게 종자가 그대로 이렇게 돼야 되지. 그렇게 진화해서 사람 되고 퇴화해서 뭐 되고 퇴화하기도 하고 진화하기도 하지만은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는 아니다 이거요. 원숭이라고 한 것은 천만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 두 손이 보세요. 이쪽은 뭐가 돼요? 예? 양손이니까. 왜 동양학 역학을 하면서 그걸 모르세요? 그전에도 한번 내가 말했는데 좌수, 우수 이렇게 딱 갈 때 좌수는 뭐가 되겠어요? 양수요. 양이고 이건 음이고 또 발도 있죠? 족발. 족발이라고 가대요. 그것이 저 고깃집에서는. 좌족하고 우족하고 이건 뭐죠? 에? 좌족이 양이요? 음이요? 이건 땅의 것이고 여기는 하늘 것이고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천지 음양 오행을 다 갖췄어요. 속에 오장육부는 놓아두고라도 외형적으로도 멋지게 잘생겼잖아요. 이 손이 없으면 만물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기계를 만들든지 연장을 만들든지 붓을 가지고 글씨를 쓰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전부 다 손이 있어야 되거든. 손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관세음 보살도 천수천안이요. 불경에서 제일 먼저 외우는 것이 천수경이요. 천수경은 불공할 때도 외우고 시식할 때도 외우고 기도할 때도 외우고 전도할 때도 외우고 천수경이 약방의 감초 이상으로 잘 맥히잖아요. 손이 참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솜씨가 있어야 되죠. 첫째는 사람이 솜씨가 있어야 옷도 잘 만들고 반찬도 잘 만들고 음식도 잘 만들잖아요. 이 손이 참 필요해요. 그런데 왼쪽은 양입니다. 동쪽이니까. 오른쪽은 음이니까 이것은 오른쪽은 서쪽이니까 음이라요. 그런데 좌체 우용이라고 하죠. 좌편은 치체가 되고 좌는 체가 되고 우용이라 오른쪽은 용이라요. 오른손 왼손잡이를 안 좋아하죠. 예? 그런데 동양에서만 왼손잡이를 안 좋아하지 서양에서는 왼손잡이가 제일이요. 반대니까 우리나라하고 반대니까 거기는 왼손잡이라야 돼요. 만약에 오른손 쓰면은 그건 아주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저 왼손잡이 같이 별로 대우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처음에 어린 애들은 뭘 하면은 왼손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르치죠. 이제 부모가 가르쳐서 오른손으로 하도록 가르치죠. 오른손으로 해야 더 되기는 되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많이 써먹는 손이 오른손인데 이것은 더 소중하니까 이 조상으로 모시고 높은 어른으로 모시고 말단 이 너쪽에서 자꾸 일을 하는 거예요. 손발은 일을 많이 하고 머리는 일을 안 하면서 머리가 다 구상하고 판단하고 모든 연구를 하나씩 버리거든. 머리를 많이 써먹은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라 머리는 높은 데서 가만히 놔두고 머리로서 막 땅을 파고 머리로서 땅에 기다리고 해서는 안 되거든. 손발이 일을 하고 머리는 높은 데다 더 모셔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채 왼쪽 손은 그대로
모셔놓고 오른손을 주로 많이 쓰도록 한 것이 동양사상의 기본 이 윤리 도덕이라요. 하나 도덕적 관념에서 그렇게 나왔죠. 하나 윤리 그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밥을 먹거든 교이 웃으라. 풍하게 나옵니다. 자릉 식사하거든. 똑같이 밥이고 그런데 이건 발음을 시끄러고 이건 사그럽니다. 이것이 밥이요. 밥사자요. 밑에 것이. 소학에 이런 말이 나오죠. 대학 가르치기 전에. 아들이 능히 이제 어린애가 3살이 되든 2살이 되든 4살이 되든 아들이 능히 밥을 먹을 줄 알거든. 밥을 먹거든 어떻게 해야 하냐. 오른손으로서 가르치란 말. 오른손으로 밥을 떠먹도록 가르치란 말. 왼손으로 떠먹도록 놓아두면 왼손잡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예? 그래서 동양 기본 교육 지침이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하는 우용이라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양쪽에 보처보살이 계시죠. 부처님 다음 성불할 보살이 계시는데 어떤 분이 높아요? 어? 좌보처가 높지 않아요. 좌보처 관세음보살, 우보처 대세지보살, 또 좌보처 미륵보살, 우보처 재화갈라보살, 또 좌보처 문수보살, 우보처 보현보살. 그래 좌보처가 더 높아요. 좌체 우용이니까. 그 존비 계급으로 따진다면. 그래서 오른손은 의미인데 위에가 있으니까 하늘을 상징해서 하늘에 이 두 손은 하늘의 음과 양이면서 손가락이 다 다섯 개 쓰기요. 여도 다섯 개, 이것도 다 이렇게 오행. 예? 다른 동물은 다섯 개 되는 것이 없어. 오직 사람만 이게 다섯 개요. 이것도 참 특수하잖아요. 음양오행 그대로 다 받았고 또 밑에 이제 발도 보세요. 이쪽 발은 양이니까 땅은 양이고 땅에도 음양이 있고 하늘에도 음양이 있기 때문에 또 하늘에도 음양오행이 있고 땅에도 음양오행이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이 사람이 모방을 한 거예요. 조물주가 만들었다면 잘 만든 거죠. 조물주가 만든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나온 거예요. 자연지도는 정이라. 자연지도는 정이기 때문에 조물주가 만드는 작용을 하면은 그 정은 아니라. 저기 저 음두경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한번 말했죠. 내가 동양하고 진술을 지금 말합니다. 지금 자연이 나한테 이걸 들을 수 있지 딴 데서 들을 수 없어요. 이 동서양 동서고금을 총 망라에서도 이렇게 집약한 정수를 진술을 이렇게 딱 축소해가지고 말한 것은 잘 없습니다. 여러 책을 보아서 자기가 터득해야지. 그런데 나는 쉽게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을 전부 다 이렇게 믹사를 해가지고 잘 집약해서 말한 겁니다. 자연이도는 정이라. 그래서 천지만물이 생이란 말. 자연의 도는 바로 본래 우주 법칙이죠. 그래서 그 고요한 거요. 본래가 고요한 자리 정멸이라고 했죠. 그런데 뭐 조물주가 만들고 만들지 않고 하는 게 없어요. 그렇게 본래 그렇게 구족한 거요. 본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의 도는 고요하니 정이니 거기에서 이제 정이라 해도 되고 그래서 천진만물이 생이라. 천진만물이 그 고요한 데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고요해야 되는 거예요. 본체는 고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체 우용이라 해서 이것은 좀 놓아두는 거예요. 본체니까 써먹지 않고 이것을 더 많이 써먹어요. 나도 그래서 이거 많이 써먹으니까 여가 벗어놓고 보면은 여 유방이 이쪽이 좀 부르고 이쪽은 덜 불러요. 이 칠판 글씨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왜 여가 좀 부르고 여는 덜 부른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걸 많이 썼기 때문에 발달돼가지고 여가 그러니까 운동 선수들이 이렇게 하면 여자보다 이렇게 콱 하니 태권도가 이렇게 유방이 부르자 노래가 될까요? 이 세상은 노력 없이 그냥 그저 몰라서는 안 돼요.